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 소철 잎이 있어서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7대에서 10대 정도 처리를 하면은 거베라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에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정갈하게 이렇게 한단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대 정도를 이렇게 거베라가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덮듯이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한단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소철, 그다음에 석송 이렇게 그 느낌이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모카라를 이제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금 수평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수평에서 조금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화기를 살짝만 덮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그렇게 뭐 길게 뻗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이 이제 위에 제일 윗선이 이제 잘라놓은 데를 조금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중간선 자른 거는 이제 좀 양감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요 사이에 이제 열매 느낌이 나는 요거는 이제 애정목이에요. 그래서 잎사귀는 다 떼고 이 열매 이 부분만 해서 요 모카라 요 사이에 이렇게 살짝 조금 넣어주면 좀 색감에 대비도 되면서 좀더 풍성한 그런 색다른 질감을 조금 더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모카라하고 애정목은 이렇게 군집의 형태로 한 바퀴 이제 같은 동질의 소재로 생각하고서는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화기보다 조금 각도는 조금 아래로 5도 정도 좀 처지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색감 자체의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는 부피감을 쌓는 듯한 부피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이렇게 입체감이 나도록 둘러가면서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네, 애정목을 이렇게 애정목이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소재가 그러니까 난하고 어울려서 쓰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감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뒷부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쌓기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소재 구입이나 화기 선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 계획된 그런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좀 능률적으로 처리도 할수 있고 또 면도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는 조금 이제 소재의 양이 있으니까 조금 처리를 이렇게 앞쪽 같이 이렇게 빽빽하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시각적인 그런 느끼기에 이렇게 쌓은 듯한 한 바퀴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조금 앞쪽에는 좀 빽빽하다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그 이제 사이사이에 석죽을 요즘 이제 석죽이 붉은색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색상이 아주 굉장히 고운 그런 색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란색하고 이제 섞이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로 눈에 이렇게 팍 띄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것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그 사이에서 빽빽하게 파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볼때한 바퀴 돌렸구나 하는 느낌이 나도록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네, 이제 석죽을 이렇게 돌려서 한 줄, 쌓은 듯한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하고, 위에 지금 흰색의 후리지아를, 이렇게 석죽 위로 해서 한 바퀴 이제 이렇게, 링을, 이루듯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이제 소재를 이렇게, 시루, 떡시루 같이 이렇게 싼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도 앞부분 같이 이렇게 촘촘히 조밀조밀하지는 않더라도 물론 이제 작품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밀 굉장히 섬세하게 처리해야지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컬 포인트를 앞으로 맞췄다고 그러면 앞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뒷부분에도 조금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그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제 처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쌓는 듯한 이제 쌓는 형을 뭐 우리가 이제 비더마이너 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싼 이제 소재가 비쌀 그런 시절에는 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이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색감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꽃으로 다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꽉찬 듯한 그런 충만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거베라 같은 소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대롱에 이렇게 끼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거는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때로는 표정이 큰 거베라를 윗부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받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처리를 하면은 윗부분에 이제 한 단이거든요. 한단 정도로도 이렇게 색감의 강렬함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면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철은 상당히 무거운 소재예요. 사실은 색감이 그 오는 이제 감초 질감도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해서 부드럽게 쓰기는 조금 힘든 소재이지만 이렇게 선이 아주 가느다랗고 섬세한 그러한 소재들하고 이렇게 엮어서 쓰게 되면은 또 부드러운 느낌으로 아니면 이제 단단히 지탱을 해주는 그런 베이스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서 서로 어우러져서 대비적인 요소와 또 서로 같은 요소들
잎사귀 하나하나의 선과 이런 소재 하나하나의 이런 선들과 그러한 선들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또 깨끗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